그리고 GI 옵션은 양준영, 임창무, 조이태, 이승훈 선수가 있습니다. 자, DSB와 GI 옵션. 자, 페네트레이션. 자, 오른쪽 코너 스텝백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이승훈 이번에도 외곽.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우선 전 경기에서도 DSB. 자, 말씀드린 순간 또 조이태 이드 반패스 전상현 그리고 남궁준수 어렵게. 아, 양준영 와이드 그리고 오픈. 왼쪽 오픈 이승훈 외곽 들어갔습니다. 자, 이승훈 선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공기 재개 됐고요. 남궁준수 아 지금 아주 자 백 동작 이후에 오른손 어우 자 얹어 놓는데 성공했고 두 선수였고요. 네, 자 12대 9 석점차 외곽 2점 양준영. 자 1초 자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DSB와 GI 옵션의 경기 최종 스코어 16대 13으로 DSB가 승리했습니다. 양팀 모두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었지만